전주에서 보일러 연기를 들이마신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날씨에 난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안전에 소홀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어제 저녁 6시 반쯤 70대 노부부와 손자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할머니 병문안을 간 아들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직접 찾아갔다가 발견한 겁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집주인 78살 배모 씨 등 일가족 3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의사가 검안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일러 배관에서 새어나온 연기가 고스란히 집안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숨진 24살 김모 씨는 다른 가족들에게 할아버지 손발이 갑자기 차가워졌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자신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일러 수리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한테 손발 차갑고 계속 어지럽다고 하고. 사고가 난 집은 창문에 보일러 연통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오로지 아파트 공동 배기구를 통해 빠져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이은 한파에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7일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9살과 7살 형제가 보일러 가스를 들이마셔 숨졌고 전북 임실에선 컨테이너 집에서 생활하던 노부부가 연탄가스에 질식돼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천면하고 흙하고 있는데 이놈이 공기가 어디로 안 나간 대로 가스가 찼어, 내가 볼 때는. 전문가들은 난방기 사고 대부분이 보일러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분리돼 발생한다며 수시로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